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유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행에 건강을 더해드리는 SRT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양손바닥을 서로 합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 부착시켜주세요. 이제 두 손을 천천히 아래쪽을 향해 낮춰주세요. 이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손바닥을 서서히 벌리시면서요. 손가락부터 손바닥 그리고 손목까지 개운하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골라봅시다. 숨을 마시고요. 숨 고요하게 내쉽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편안하게 내뱉으세요. 마지막 한 호흡입니다. 마시고 내쉬세요. 이제 두 손을 천천히 제자리로 가지고 오고요. 이번에는 손등을 서로 마주 닿게 해보세요. 팔꿈치를 안쪽으로 조금씩 모아주시면서 손목부터 손등까지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번에도 천천히 호흡 골라볼까요? 숨을 마시고요. 어깨와 목에 힘을 툭 빼주시면서 호흡을 내뱉습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이제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워서요. 앞쪽을 향해 쭉 뻗어 볼까요? 그리고 양손을 천장 쪽으로 천천히 뻗어 들어 봅시다.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강하게 조여서요. 겨드랑이와 갈비뼈 주위, 옆구리까지 팽팽하게 늘려 봅니다. 자, 숨을 마실 때는 팔꿈치가 머리 뒤로 조금 더 지나가도록 해보고요. 숨을 내뱉으실 때는 가볍게 힘을 풀어놓아도 좋습니다. 다시 숨을 마실 때는 가슴을 하늘 향해서 조금 더 내밀어주세요. 내쉴 때는 잠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한 번 더 숨을 마실 때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는 팔꿈치를 반으로 굽혀서 머리 뒤에 손바닥을 받쳐주세요. 손바닥 위에 자신의 머리 무게를 툭 떨어뜨리시면서 고개를 서서히 넘겨봅시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거나 모니터를 바라보세요. 팔꿈치는 하늘을 향할 수 있게끔 해주고 머리 무게를 손바닥 위에 완전히 얹어주세요. 아랫배는 날씬하게 끌어당기고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숨을 마시고요. 호흡을 내뱉으실 때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어보세요. 다시 숨을 마실 때 가슴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시고 한 호흡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숨을 마셨다가 내뱉는 호흡에 천천히 고개를 낮추어서 정면 바라보며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제 깍지를 풀어서 허리 뒤에 양손 다시 마주 잡아줍니다. 깍지 낀 양손으로는 시트 뒤쪽 바닥을 꾹 누르면서요. 양 가슴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끔 들어보세요.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호흡을 내쉴 때 고개를 천천히 왼쪽을 향해서 돌려봅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는 반대편을 바라보세요. 이 동작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 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오고요. 내쉬는 숨엔 왼 어깨 너머 먼 곳을 바라보세요. 마시는 숨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쉬는 숨엔 오른 어깨 아래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숨 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토해내시면서 왼손을 바라보세요. 숨을 마시며 가운데로 돌아오고요. 한숨 후 내쉬며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서 천천히 양팔을 풀어서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얹고 목과 어깨에 긴장감을 잠시 풀어놓도록 합니다. 이제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양발은 자신의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발끝이 자신의 몸 방향을 향할 수 있게끔 꺾어보세요. 정강이 주변이 단단하게 수축되고 종아리 뒤쪽은 팽팽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이번에는 발가락 끝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 올려주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와 발바닥에 쥐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낮추고 발끝을 몸 방향을 향해서 쭉 끌어당겨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숨을 내뱉으시며 후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요. 발가락 끝까지 뾰족하게 뻗어보도록 할게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뱉으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발끝을 몸 방향을 향해서 쭉 잡아당기고요.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팽팽하게 스트레치해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키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마지막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 올려서 종아리 근육을 조금씩 수축시켜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키고 한숨 내뱉으시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낮추어줍니다. 자, 이제 두 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반듯하게 앉으세요.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얹어 꼬아줍니다. 이제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워서요. 무릎이나 정강이를 감싸주세요. 이 동작을 준비할 때도 옆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척추를 곧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등 뒤쪽을 가볍게 해서 조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손을 풀어서 골반 뒤 시트를 짚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으로는 무릎 바깥쪽 혹은 허벅지 바깥쪽을 가로질러서 받쳐줍니다. 숨을 마실 때는 척추를 곧게 폈다가요. 호흡을 내쉴 때 아랫배를 날씬하게 조이시면서 어깨가 좌측을 향해 천천히 벌어질 수 있게끔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키고 숨을 내쉴 때 이 회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게끔 합니다.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한숨 고요하게 내뱉습니다. 자, 천천히 조심스레 제자리에 돌아와서요. 다리를 풀 때도 천천히 침착하세요. 자, 이번에 반대편 할게요. 오른 다리를 들어서 왼 다리 위에 꼬아 얹어주세요. 그리고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워서 이 다리를 약간 잡아당기면서 등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척추를 꼿꼿하게 하고 가슴을 한껏 내밀어주세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등 뒤 시트를 받쳐 짚으시고 왼쪽 손목은 허벅지 바깥쪽에 걸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앉은 키가 좀 더 커졌다가요. 호흡을 내쉴 때 오른쪽 어깨를 반대편 향해 조금씩 열어주세요. 천천히 세 번의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호흡 내쉴 때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한 번 더 내려놓아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세를 풀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SRT 스트레칭이었습니다.